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잘 익은 속까지 촉촉하게 빛으로 구워주기 때문에 빛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뚫고 들어가서 어머머. 어떤 형태든 골고루 구워주니까 네. 오븐에서 구워낸 것처럼 생선 요리 전문점에서 구워낸 것처럼 건강하게 기름 안 둘러도 맛있게 구워주면서 그렇죠. 설거지 이거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설거지가 그냥 그릇 하나 닦는 것처럼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뒷면 여선도 없고요. 한 세 개 모두 되게 할랑해요. 이렇게. 무거워 보이는데 묵직해 보이는데 무겁지 않죠? 그러니까요. 아까 갈치 방송에서 사셨다면 그냥 매일 아침마다 애들 교복에 냄새 밴다고 안 먹잖아요.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네. 아 우리 아이들 간식 같은 경우 냉동식품도 많잖아요 요즘. 아니 편하게 먹으려고 샀는데 이거 튀기는 게 불편했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게요. 네. 돈가스 같은 경우는 기름에 퐁동 담궈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이글은 이렇게 올려만 두시면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안에 있는 치즈가 쭉 나오면서 그런데 연기 냄새 기름튕까지도 딱 잡아주니까 네. 뭘 해도 편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뱅글뱅글뱅글 돌려서 어머나 내 핫도그. 어머나. 이렇게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소리 한번 들려드리려고 고객님.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 핫도그 자체가 해동도 안 했지만 어머 바삭바삭 잘 튀겨졌다. 바삭바삭한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어머머머. 이대로 입으로 가야지. 아이들 위해서 간식할 때도 냉동식품으로 많이 나와요, 핫도그가. 요거는 치즈가 들어있는 명랑한 핫도그. 맛있죠, 맛있죠? 빨갛게요. 사실 이런 튀김 요리를 기름에 담그지 않고 하려고 우리가 튀김기도 따로 샀었거든요. 잠가 먹었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생선 굽고 팥만 닦으면 또 튀김 요리하죠. 네? 게다가 아이들 좋아하는 어머나. 떡볶이, 떡볶이 이게요. 자, 해물 떡볶이, 그것도 치즈 떡볶이라서 이렇게 오븐 요리까지도 자액을 하나로 완성이 되니까 네. 사각판 이용해서 하시는 요리도 무궁무진하고요. 참 좋은 건 냄새 연기 기름팀 해동도 걱정이 덜하지만 네? 보세요. 설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 보이세요? 이쪽? 이렇게 깔끔하게 설거지가 되니까 네. 한 번만 쓱 티슈로 닦아주셔도 설거지까지 끝! 해동 필요 없지? 맛있지? 네? 설거지 완전 편하지? 심지어 고객님 네? 저희가 활용 점점으로 저는 어머 자이글에 올리는 차돌박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쵸. 아니 네. 이 냉동 차돌박이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아 좋다. 게다가 기름을 빼주니까 네. 연지씨도 다이어트 하시죠. 그럼요. 우리 평생 해야 돼 여자들은. 맞습니다. 근데 기름 빼주고 이렇게 구워주니까 네. 건강하고 담백하게 고기도 드시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리와 이리와 보세요.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제가 육즙이요. 잘 어머 어머 어머. 실제로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다른 회사 쇼호스트들이랑 가끔 모임을 해요. 근데 저희 무조건 고기는 여기다 굽잖아요. 자이글. 아우 정말. 와. 우와. 자이글 고기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야? 빨아먹게 되죠. 돼, 빨아먹어야 돼. 육즙 있어. 육즙도 살아있지만 사실 집에서 뭘 해먹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게 냄새 연기 기름팀 해동이잖아요. 그럼요. 그거 신경 안 쓰면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여러 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사는 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아 진짜 제대로 된 자이글이 열 며느리 안 부러울 수 있을 그럼요. 거예요. 고객님. 오늘 한 달에 14,175원. 2년 연속 자이글 판매 1등 채널로 오시면 가능한데요. 보시면 자이글 본체에다가 핸섬이에요. 핀색이 다 들이죠? 심지어 1번입니다. 저희 건조기만 해도 이게 99,000원인데 2단 찜기에 보관용기 20피스까지 전부 다 드릴 거고요. 자, 여기 2번입니다. 스테인레스 바닥 3중 스테인레스 냄비가 곰솥 포함해서 5종 이게 얼마입니까 고객님? 129,000원. 심지어 보관용기 20피스까지 전부 다 전해드리겠습니다.